Thank you.
Yeah.
감사드립니다. 이 노래 우리 소원들이네, 소원들이네. 어디 괜찮소? 그래, 이 친구, 영주가 참 좋소. 응. 여러분과 같이 그래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박수 한번 쳐봐, 여행 가면 가자. 그러니까, 동전 같은 인생! 한번 갑시다, 동전 같은 인생. 네,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과 우리는, 아까 우리 캔디 품바님이 팔을 다 팔아서 나는 안 팔아. 나는 아랫도리만 흔들고, 막. 4-3-3, 5-3-3, 도리도리, 앞-3-3, 뒷-3-3, 이런 것만 할 거예요. 그 여러분은 많이 웃고, 항상 재밌게만 지내. 낙천적 웃고 살고 재밌는 순간, 최고로 좋은 거예요. 동료 같은 인생, 한번 가자! 응. 동료 인생. 동료 인생, 동료 인생. 올리고, 자, 만나서 하나만 내려야 돼요. 지금 가서 공연할 사람 다 잘해. 응. 앵콜이니까 하나 더 해줄까? 네. 하나 더 가? 네. 어, 그러면 송가인 씨의 요즘 유행하는 거 거기까지 한번 해볼까? 네. 어, 안 그러면 변하은 씨의 우리 세월강을 한번 하고. 네. 어, 어? 네. 자, 우리 송가인 씨의 거기.
여기까지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분양시의 세월광 그리고 세월아 이까지 세곡 연타라고 간다 연타로. 근데 내가 노래할 동안에 옆 팔았어요. 나는 원래 장사를 하는데 알아서 팔아 알아서. 그리고 이제 이런 노래 듣기 싫으면 막 집에 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연타 세곡 가요. 세곡이 얼쑤 음악 주세요. 가자. 디스코
말 잘했다, 야. 그러지 않았으면 사모님들이 이렇게 돈을 버텨주겠냐, 진짜. 어디서 그래. 갈 때는 두 평만 인생에. 호주머니 넣어놓은 오답을 입고 가는 건데, 있을 때 쓰고 가야지. 우리나라 대기업을 가지고 있고, 전투기를 한 300대 살 수 있는 사람도 오래 살지를 못하고 세상에 72살에 그냥 이러고 누워있는 거 봐. 헐 낫겠다, 나는 없어도. 건강하게 박수치고 이렇게 웃으면서 선생님처럼. 정말 그래요. 그리고 요즘에는 갈 생각 하지 마세요, 갈 생각이나. 예. 왜 그러냐면, 온 천지 돌아오면 내가 좀 명당자라고 찾아보면 전부 다 무덤이에요, 무덤. 온 천지가 무덤이니까 가려고 생각을 하지 마. 아무리 세상이 귀찮다고, 아무리 가봐야 저기보다는 편해. 그게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 있는 분들은 150살까지 다 사셔. 집안에 오라 없이 관절도 아프지 말고, 아무리 없이, 응? 손주손녀 공부했다고 하면 이화여대 수업부터 뚝딱 해갖고, 응? 국회의원 판사 딱 되고, 응? 대통령 대인까지만 해. 시부터 대통령 되면 총에 맞아 뒤집고 돌멩이 떨어져 죽어보고 그냥 감옥 가고 난리 난 게. 그거 하지 말아, 그거. 그리고 저 대통령이 안 가면 아들도 자식까지 다 가니까 그거 뭔다고 그래. 차라리 옆장사에 옆장사 있어도 거지고 없어도 거지고 아이고 봐도 어차피 거지인데 시간이 편해. 앞에 한 사람 옆장사 총 맞아 죽은 사람 봤어요? 여장사 어디에 뭐 돌멩이 뛰어내라고 자살한 사람 봤어. 신간이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재미가 있어갖고 눈가에 깔끔하고 눈물 한 방울이 딱 흐르면 보약 10주보다 낫다 그랬어. 제일 높은 병 뭐예요? 우울증. 우울증. 우울증 환자들이 있으면은 절대 집에 놔두면 안 돼요. 노약증 10층에 사는 사람들은 더 그래. 부모들이 그냥 뭘 한다고 우울증 있다고 하고 어머니나 어디 안 가 집에 있으려고 쪼그리고 한 구석이 있어. 부모가 딱 나오라면 어때요? 속이 답답해서 창문을 딱 열어. 10층에서 밑에를 봐. 한참 쳐다보고 있으면 울렁증이 생겨. 울렁증이. 땅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1m 돼. 발이 딱 짚으면 툭 때려서 자살해.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들은 놀러 다닐 때 구경을 시켜. 자꾸 말을 걸고 여기저기 데려가면서 자꾸 구경시키고 음악도 들려주고 그러면 그 우울증이 치료가 돼. 내가 좋은 약 했으니 박수 한번 쳐줘.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돈 주니까 날 고맙게는 고마운데 사실 내가 얼굴이 이렇게 생겼다고 뭐 돈도 없는 줄 아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좀 까불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저 서울 아세요? 서울? 서울 육삼빌딩 알아요? 육삼빌딩? 육삼빌딩 몰라요? 내가 육삼빌딩 1층을 신발장으로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잠깐! 너랑 다 그래? 그 있다면 나 셋다 마우스. 자, 예, 여러분이 또 이렇게 이제 팁도 많이 주고 웃자고 또 하시니까 술도 한잔 드시고 얼마나 재밌어. 이런 어르신들도 사람들하고 이런 분들이 호인이라. 호인, 예, 너무너무 좋아. 호인이라. 그래서 나는 항상 존경해. 근데 내가 이제 각색이 분장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그렇게 하는 거 옆에 사람이 웃지도 않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예, 그래서 이번에는 아무리 각색이 무대에서 돈을 1억을 준다 해도 여기서 노래 안 부릅니다. 그분은 우리 대한교회 최고의 국민가수이기 때문에 1억을 줘도 안 불러. 그런데 내가 감히 1억을 불러도 안 부르는 그 가수분의 노래를 이 삼천짜리 옛장사 한번 불러라 그래요. 연정이라고 옛날에 나훈아 선생님하고 김지미 선생님이 살아나다 끝까지 못 이루고 헤어질 때 너무 아쉬움이 나갖고 연정 봄비에 젖어 역을 했으니까 일장사가 한번 봄비 돼서 한번 해봅니다. 이럴 때 박수 치는 거예요. 여기만 쳐다보지 말고. 아니 우리도 왜 굳이 모르는데. 자 연정 한곡 갑시다. 박수 한번 치시고 그 뒤에도 박수 한번 치세요. 아까 서 있을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중퇴 같은데 박수 치니까 대학교 들어가신 분이네. 아무리 그렇게 노래 부를 때는 봄이 좋아야 돼.
아주 바쁜 얼쑤 춤과 재밌으면 여러분도 박수라고 올라가고 하고 웃을 리가 내일인데 웃을 리가 서울인 것이네 떠나간 그 사랑의 사랑이 그